한달매출이지금8테이블로1억에서1억1000만원기초생활수급자였다보니까정부지원좀받는걸로그렇게컸습니다네제가신분상승을할수있는부분은창업이저는그때맞다고생각하고네가대박사건이 네가한1억5천정도있었다며네맞습니다근데어떻게21억7천짜리건물을네가살수있었던거야나피드여기가어딘줄아냐내가옛날전영상에놓친땅20억을날렸다고시리즈를내가한번찍은적있었어1년반정도됐나땅여기요그땅이이땅인데와역대급사연시리즈인데그때당시에이건물을놓쳐갖고누군가가임차인이들어왔더라고근데나는임차인이건물주가되길바란마음으로내가뭐라겠냐면한번여기틀어줘봐이도야지세입자가이땅샀었으면좋겠다이게2019년도에13억에팔렸거든요안그러면 이세입자는또제주부린곧만되고건물주만이거좋은일시키는거거든모퉁이땅에서그랬어건물주가아니었던거야아갖고졸라속상했지근데더대박이뭔지아냐건물주가이제아니란걸내가어떻게한줄알아이사람이매일이온거야대표님너무보고싶었는데임차로하고있고월세를거기건물못샀어요그런정보도지식도없었고막이제이렇게막불라불라온거야그래서이사람이또알고봤더니나장사는건물주다클래스하잖아거기1기2기를다들었던거야대박은이사람이나처럼원조흑수조기초수급자출신이야우리같은이렇게진짜개천에서이지렁이라도나와야되지않겠냐이런사람이건물주되고잘돼야지그래서이런사람건물주만들어줘야겠다마음먹어갖고진짜만들어줘없어나피디우리자영업자장사하는사장님도이영상많이보면6개월이고1년이고2년되면여러분들도건물주될수있습니다여러분안된다생각하면제가뭐산디뭘연병났다고이렇게찍겠어요바쁘죽겠는데오늘은그래서이사람의장사하는노하우도마인드도배우고다음에는건물주가진짜될수있었던본격적인노하우를이사람통해서다풀어볼게빨리가자대박와나피디봐봐어쩌었을까지금시간이아직인제6시조금넘은데35팀있는거든요진짜나기분좋은게뭔지알아옛날같으면얘가임차인이고세입자였으면너무속상했을거야이건남좋은일시킨다고너건물주가됐잖아기분좋게내가오늘찍는다 사장님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숫돌이가되어있네숫돌이가사장님맞습니다와이런것도한다고요해야됩니다일단먼저인사부터해주세요누구세요、네、안녕하세요저는서울에서장사하고있는33살김현우라고합니다지금용리단길매장이름뭐죠보야집이라는돼지고기집이랑타파코파라고하는스페인타파스바운영하고있습니다하나는이제테이크아웃전문초밥집인데요거는남영동에그래서3개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지금뭐하고있는거야저희매장이숯을쓰다보니까숯정리조금하고있습니다조금더손님들한테빠르게숯제공을하기위해서미리좀담아놓고바로돌려서나가게끔정리하고있었습니다지금테이블몇개있지테이블이저희가게가작아서8개있습니다평일은저희가점심장사는안하고저녁에만한5시간정도장사를하는데평일은4바퀴주말에주말한7바퀴8바퀴정도돌아갑니다그러면한달매출얼마야한달매출이지금8테이블로1억에서1억1000만원이야왔다갔다하고있습니다대단하다아형도몰랐어와8테이블에서네와현우대표이렇게철거지를까지다하는거야아이거해야됩니다이거요즘에안하면안됩니다대단하다세상에매장을지금3개나해용리단길에서너금수저맞지아니요금수저는아니고실은어렸을때아버지의부재로아하아버지가그러면돌아가신거야제가10살에이혼을하셨고20살에돌아가셨어요아이고야그10살때부터는아예떨어져살았죠지금형제는어떻게되니남동생이있습니다그러면남동생이랑너랑엄마혼자그렇게키우신거야어머님이이제뭐식당일주로하시고그렇게정부지원좀받고기초생활수급자였다보니까정부지원좀받는걸로그렇게컸습니다네그러면기초수급자라살면서엄마가형제키우는데네가장남이었잖아네그때어떤심정이들었어엄마고생하는거보면마음이많이아팠죠그러니까저도많이엇나가기도했었는데그러면서자연스럽게그경제적인부분에있어서결핍이조금있었던것같아요내면적으로네마음을좀빨리다잡았던것같아요확실히집이가난하고엄마힘든거보면더빨리철들지않냐그랬던것같아요네그래서좀어렸을때부터약간도끼있게조금생활을했던것같아요어떤생활을열심히막했어이제뭐알바는당연히뭐한3개4개씩그렇게학교생활을했었어요쉬는날은당연히없었고뭐쉬는거는수업시간그게제가일을쉬는시간이었습니다네현우대표너는지금원래집고향이서울이야아니요저는고향은울산이고부산에서이제학교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장사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서울로 올라오게 됐죠. 언제 올라온 거야 그러면? 지금 한 10년 이제 됐습니다. 제가 24살에 올라왔으니까 지금 33이니까 한 9년? 9년 정도 됐습니다. 너가 지금 기초 수급자 출신의 호르몬이 밑에서 네. 어떻게 미천 같은 건 어떻게 마련하고 장사를 한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제 장사를 배우면서 한 3천만 원 정도는 모았었는데 그걸로 지금 도야집을 창업하게 됐어요. 꿈이 창업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구나 돈 모으면서. 네네네네. 왜? 왜? 왜 그렇게 마음 먹은 거야? 그때 학교 다니는 당시에 그런 경제적인 그런 결핍에 있어서 어떻게 좀 해소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부자가 되고 싶어서?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장사의 눈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좀 많이 해보려고 경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부산에서 뭐 크리스마스 날에는 폴라로이드 카메라 들고 제가 POP 만들어서 서면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주고 돈 받고 그리고 12월 31일 날은 양평의 두물머리에 가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뤄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뭐 꿈을 이뤄드립니다 하면서 풍등 팔고 진짜? 그런 활동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장사에 눈이 많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대단하다. 준비된 자의 기회는 온다고 딱 네 얘기다. 그렇게 해서 계속 네.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창업 외식 창업이 저는 그때 맞다고 생각하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공부머리는 아니었구나 네가? 네. 너희가 언제 오픈했니? 20년도 7월에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다. 왠지 알아? 그때 코로나잖아. 코로나 엄청 심할 때. 그치? 네. 미친놈이야. 너 첫 장사잖아. 맞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때 난릴 때 어떻게 질렀어?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는 네. 제가 그 가진 게 자본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 싸게 가게들도 나오고 공실도 많고. 너 그때 이거 권리금 없이 들어왔니? 1500 권리금 그냥 바닥 권리만 있을 때. 지금 대략 시세면 권리금 얼마 받을 수 있어? 2억은 받지 않을까? 왜냐 네가 매출 1억이니까. 근데 네가 징한 놈이야. 제가 그때 자본이 3천만 원 있었는데 매장이 1억 4천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1억 1천이 대출. 그래서 뭐 타던 오토바이 팔고 여자친구가 대출해서 빌려줬어요. 여자친구 은인이다. 그쵸 그럼요. 그래도 모자라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 돈 빌린 게 요거 창업 준비할 때 친구한테 그때 1500만 원인가? 지금도 장사하고 있는 친구인데. 와 대박이다. 그렇게 해서 창업을 했는데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이게 중요해. 자영업자들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고객 이제 찾아주신 고객님들을 만족시키는 거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어요. 케이블 규모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장점을 잘 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도 망하면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다 망해야 된다. 내가 망하면 다 망해야 된다. 마인드 좋다. 회기 있게 조금 했었습니다. 아, 아는 동생이지만 진짜 리스펙한다 너. 진짜 멋있다. 근데 지금 왜 나온 거야? 지금 바로 옆에 스페인 음식점 거기 지금 좀 잠깐 또 일바주로 이동해야 됩니다. 가볼까? 네. 코로나도 미친놈처럼 막 용기 있게 오픈해가지고 결국은 저 8탭에서 1억 1000만 원까지 만드는데 네가 비결이 뭘까? 일단 제가 고객님들 만족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신경을 최대한 직원분들한테도 좀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뭐야 그게? 관찰인 것 같습니다. 관찰? 어떤 관찰? 저는 요거를 직원분들한테 막 설명하고 얘기할 때 비포 서비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먼저 서비스가 되라. 예를 들면 여성 고객이 머리를 계속 만진다. 뭐 힘들다 불편하다. 고객님 머리끈 준비돼 있습니다. 네. 이거 필요한 건데 와 너무 감동해요. 필요하신 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구나. 그리고 또 뭐 흰 티 입으면 말하지 않아도 아치마 갖다 주고 손님이 요청하기 전에 그런 걸 먼저 해소시켜주는 이런 거를 저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 너 성공한 게 뽀록 아니구나.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또 제가 하고 있는 건데 네. 좋은 서비스 중에 하나는 고객이 예상치 못한 서비스를 해줘라. 그 다음에 우리가 팔지 않는 걸 준다. 어떤 거냐면 가게 앞에 손님이 줄을 서고 있어요. 여름인데 그래. 그러면 얼음물을 가게에 얼려놔요. 그거를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가실 때 손님들 나가실 때 수박을 미리 썰어놔요. 아하. 수박을 손에 쥐어줘. 겨울에는 손난로 하나씩 쥐어드려요. 이러면 어떻게 안 올 수 있겠어. 이야 현우 대표 미쳤다. 사람 바글바글한데? 오히려 네, 잘하는 네, 거야. 네, 들어가시죠. 와 좋다 네. 좋아. 와. 현우 대표. 네. 손님이 왔는데 아니 촬영을 하면 자리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냐 전부 다 앞에서. 야 인마 아무리 그래도 인터뷰를 여기서 하는 거 어딨냐. 이게 뭐야 이게 쓰레기 또. 너 봐봐.
여기 쓰레기통, 여기 쓰레기통. 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어. 그래도 저희 찾아주신 고객님들 또 안 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진짜 3년 유튜브를 하면서 쓰레기통 옆에서 지금 한대. 근데 얘한테 인사이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야지 뭐. 쓰레기통에서라도 들으면 어때? 장사를 지지게 고생해서 건물주 되는 거 놀랍고 하는데 네. 그 과정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거든? 일단 제가 도야집을 진짜 열심히 코로나 지나면서까지 운영을 하는데 제가 벌어가는 것보다 이제 임대인분, 건물주분이 이제 땅값이 올라서 벌게 되는 그게 훨씬 크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야, 너 내가 그때 영상 찍었잖아. 그때 느낌 어땠어? 저 집에 침대에 누워서 보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강호동 대표님까지 알게 됐는데 구독을 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대표님 뒤로 우리 직원이 쏭 들어가는 거예요. 갖고 바로 연락해서 여기 이분 언제 왔었냐. 그러니까 그것도 몰라요. 너무 신기했죠. 그래서 제가 좀 여태 해왔던 사업 방식처럼 무턱대고 그냥 메일을 드렸던 것 같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 여기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대표님을 좀 만나 뵙고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다.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클래스를 일기를 네. 그래 들었던 거지? 처음에 온라인 클래스를 듣고 그러고 나서 이후로 이제 오프라인 클래스까지 듣고 나서. 근데 너 이렇게 빨리 건물 될 줄 알았냐? 전혀 예상 못했어. 예상도 못했고 막연하게 아 이때 24년도 안에는 계약을 쓰자 라는 목표는 가지고 있었어. 진짜? 소름 돋았어. 네. 아, 네가 초반에 나 너랑 소통 안 했잖아. PM팀들이 네가 소심하다더라고. 아 진짜요? 좀 우울쭈물하다더라고. 그런 거 좀 있었지. 아 네 맞아요. 뭐 자본이 넉넉치가 않아서 뭐 쉽게 결정을 못 했죠. 자신감이 없었죠. 장사는 건물주다 강의 들으면서 도움 되디 확실히? 너무 많이 됐고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의 건물 매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영업자 관점에서 자영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거에 대한 관점에서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저한테 완전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가 대박 사건이 네. 네가 한 1억 5천 정도 있었다며?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21억 7천짜리 건물을 네가 살 수 있었던 거야? 이제 강호동 대표님이 알려주셨던 레버리지들을 이용하는 방법들. 아하. 제가 그거 수업 들으면서 아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진짜 저도 그 다 하고 있더라고. 하나 더 있어요. 강호동 대표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던 거. 그거는 이제 주류대출. 주류대출로 이제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매장에도 같이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 잘했다. 네. 그걸 부동산에도 투입되고. 네. 대박이다.